더좀 벌려서. 소모급속에 설치해줬더니 물갈이 가는 거 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물을 빨아들이고, 외부에서는 또 외부에서도 화분도 가져오고, 물도 가져오고, 각각 역할을 합니다. 소모급속기를 설치해줬다고 해서 외부에서 물을 안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외역봉들은 열심히 나가서 뭐든지 가져옵니다. 필요에 따라서 꿀, 화분, 물, 프로폴리스 다 챙겨와요. 나가지 말라고 해도 자꾸 나가요, 날씨가 따뜻하면. 열심히 이렇게 물을 가져가죠. 깨끗한 물을 자꾸 공급해줘야 돼요. 꿀벌들도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에 물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물을 먼저 챙겨갑니다. 이렇게 물을 가까이 가져다 주면 꿀벌도 체력 소모가 덜하겠죠. 건강에도 좋고. 이렇게 물을 가져가요. 너무 귀엽다. 동영상 촬영하니까 앞에 뭐가 거리적거리니까 벌들이 잘안 들어가네요. 진짜 오늘은 이른 봄인데 어디서 화분 한 방울씩 어떻게 긁어 모아오는지, 꽃을 어떻게 찾았는지. 가끔씩 화분, 노란 화분, 주황색 화분을 갖고 와요. 아주 충실합니다, 꿀벌들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걸 보면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꿀벌 소문 급수기. 깨끗한 물 설치해주면 벌 건강에 더 좋겠지요.